여보, 나 왔어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게 어찌 요즘 들어오면 코고는 꼴밖에 못 보는 것 같아? 아우,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. 애 때문에 못 자잖아. 아, 오늘 밤이나 자요, 배고파. 알았어. 아, 이거 봐, 이거 봐. 응? 아, 며느리인데 내 복방으로 나가는 거야? 아이고, 이런. 당신 또 어디 가? 어제부터 요가 간댔잖아. 뭐 요가? 나 못 들었는데.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또 흘려버렸겠지. 다녀와라. 요가는 무슨 요가요? 오리지도 않게. 아유, 그저 남이 하면 그저 따라하려고 들어오지 그래. 아이고, 참. 자기는 괜찮아? 나 어제 이거 하고 나서 어찌나 졸리든지. 졸린 게 정상이야. 뭉친 게 다 풀려서 그런 거야. 그런가? 안녕들 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 여사님도 이 동네 사세요? 예. 아유, 어제 들어오실 때 하도 눈에 띄시길래 제가 인사나 드리려고요. 아, 어제 들어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문이 쾅 닫혀서. 아니, 그게 아니고 참 고우셔서요. 예? 아니, 괜히 말하는 거 아닙니다. 진짜입니다. 여사님, 정말 고우시네요. 저기 여사님. 네? 저 바쁘세요? 아, 괜찮으시면 제가 요 아래층에서 커피 한 잔 살까 하는데. 커피요? 어머, 커피를 왜요? 아, 저 커피 안 좋아하는데요. 아, 여사님. 누나. 뭐야, 웬일이야. 엄마 스트레스. 아니, 어쩜 그렇게 뻔뻔해. 어? 아니, 세상에 그렇게 노골적으로. 아이고, 세상에. 그냥 정말 같이 배우는 사람끼리 친해지자 뭐 이런 소리겠지. 아이고. 무슨, 아니 그럼 딴 할망구한테는 왜 커피 산다고 안 그래? 자기한테만 또 커피 사준다고 그래? 아유, 어쨌든 좋겠다. 민영 엄마는 이 나이에도 그냥 찝쩍거리는 사람이. 아유, 남사스러워. 찝쩍대기는 무슨 그런 소리를. 자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왔어요. 아니, 예. 아니 근데 지금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어머님 누가 쫓아다녀요? 아니, 왜? 저 요가 학원에 쫓아다니는 할배가 있다오. 정말요? 아니야, 우리 애미가 들으면 오해하겠다. 왜 그래? 뭐 그냥 고우 싶다느니 커피 한잔 하자나니. 어? 민호 엄마, 시어머니가 요새 인기 폭발이야. 그래요? 엄마 얘 웃지 마, 웃지 마. 너 왜 그러니? 영기 엄마가 심심해서 하는 소리야. 아니, 심심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?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건 좋은 일이죠. 아이, 뭘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, 어머님. 저게 지금 나 놀리는 거지, 어? 놀리는 거 같지 않은데? 놀리는 거야, 저게 지금. 저 할망구가 드디어 노망이 났다. 뭐 이런 표정이야, 지금. 또 잔다, 또 자. 또 대낮부터 주무시지. 이거 봐, 이거 봐. 여기서 시끄럽게 울지 말고 잘나면 들어가서 자. 나 또 언제 잠들었지? 아, 아, 그 반주심 나올려 다 나왔어 다. 아, 누가 나왔다고 해? 정말 할망구자 나이가 들어갔어. 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. 남자야, 남자는. 아이. 왜 아버님? 어머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으신데요? 뭐? 아니, 그 무슨 소리야? 어머님 요가 학원에서 남자들한테 인기 폭발이래요. 네? 아까 어머님 친구분이 그러는데 어떤 신사분이 너무 곱다고 커피 한잔 하자고 따라보고 그랬다던데요? 뭐야? 누가 우리 엄마한테 찝쩍대? 아이고, 야 그럼 이 눈깔이 삐었냐?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어디 찝쩍댈 데 없어 우리 엄마한테 다.
어머님이 어때서요? 아니, 그... 어머님 정도면 그 연세에 비해선 아주 고우신 거라고요. 고와? 아이고, 저기선 남자지 무슨 아이고. 아, 진짜요? 어머님 그 연세에 비해서 피부도 곱죠? 또 살도 별로 안 지셨죠? 키도 훤칠하죠? 그 연세면 다른 분들은 할머니일걸요? 그건 그렇지. 우리 엄마가 인물은 있지. 이거 인물, 인물, 아이고, 이놈아. 내 살들은 별 개똥 같은 소리 다 듣는다. 아이고. 못되게 굴길래 내가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죽으라고 했더니 꼬리를 그냥 확 내리더라고. 잘하셨어요. 아유,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유, 오셨어요, 딸. 일찍 오셨네요? 응. 앉아서 말씀들 나누세요. 예. 뭐라? 어머님 정도면 연세에 비해 아주 고우신 거죠. 피부도 고우시고요. 그래, 그러고 보니 피부는 나이 치고 곱긴 고운 편이구만. 가만, 아니 살짝 빛이 나기까지 하잖아. 꼭 보름달 마냥 뽀얀 것이. 뭐라? 그러고는 주름도 별로 없네. 왜요? 무슨 할 말 있어요? 에? 아니 아니. 수고했어요. 어머, 아버님이 물 또 오셨어요? 응. 젊은 거 원래 저렇게 키가 늘씬했나? 예미보다 더욱 훤칠하잖아. 왜 그렇게 봐요? 응? 응, 아니야. 저녁 지금 차릴까? 응, 뭐? 응. 찬밥 남은 거 해치워요, 어머님. 그러자. 비빔밥이 날까, 볶음밥이 날까? 비빔밥이 낫겠지? 그래, 하긴. 옛날에도 동네에서 제일 눈에 띄게 훤칠하긴 했었지. 왜? 왜 자꾸 봐? 뭐? 아니야. 보긴 뭘 봐. 줄인 자나? 시카고 요즘에 들어 그런 아버지? 가만. 열망과 그러고 보니 이거 이거 아직도 이스라엘 살아있잖아. 아니 왜 내가 그걸 아직까지 몰랐지? 당신 안 나갔었어? 응? 지금 몇 시야? 어? 아이고 요가 갈 시간이잖아. 쟤는 안 늦지. 길이지 않아요? 그래, 저러니까 영감탱이가 쫓아다닐만 하지. 도대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. 하, 이런 불안하다, 젠장. 민영아, 민영아, 줄이 예. 좀 봐라. 예. 난 요가 갈 시간이야. 요가 매일 가는 거야? 매일 거 끊긴 끊었는데. 아예까지 편개치고 뭐 하라 매일 다녀? 뭐 일 났다고? 가지마, 가지마. 왜요? 그 노인들 건강 유지는 최고인데. 엄마, 중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. 그래, 그럴라고. 자식이 왜 자꾸 권하고 지랄이야, 이씨. 왜 이러세요? 심심해서, 왜? 야, 심심해서 아들 정강에 까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진짜. 가만. 야, 그 요가가 건강에 좋은 거냐? 좋죠.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도 부드럽게 유지되고. 아버지가 더 잘하시잖아요. 아니, 뭐 이론이야 그렇지만 내가 해보진 않아서. 너도 요가나 배워볼까? 네? 그래, 이번 기회에 요가 좀 배워보자. 추워서 산책하기도 힘든데. 아버지 뭐 배우는 거 질색이시잖아요. 아니, 뭐 배우면 배우는 거지, 자식은. 에이. 여보! 여보! 아버님이
요가를 배우신다고요? 네. 아하. 왜요? 난 왜 배우신다 그러는지 이유를 알겠네요. 왜 배운다고 그러시는데요? 궁금하시죠? 궁금하네요. 모르셔도 됩니다. 아니 뭐하러 따라간다고 저렇게 귀찮게. 아이 참. 예. 네. 너희 아버님 나 요가 가는데 따라간다고 그러시니까 찾지 마라. 네. 근데 어머님. 아버님이 안 어울리시게 웬 요가를 하신다 그러실까요? 그러는 말이다. 전 알 것 같은데요. 응? 아버님이요. 어머님 좋아한다는 그분 질투하셔서 그러는 거예요. 뭐? 불안하셔서 감시하려고 따라가시는 거라고요. 뭐? 아이고 말도 안 돼. 내가 진짜 바람 나서 싸돌아다니는 네 아버님이 관심도 없을 정도인데. 어, 진짜라니까요. 제가 아버님한테 그 얘기 드리고 나서 저러시는 거예요. 아버님 시선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? 아, 너 시부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. 예, 남사스러워. 애들한테 그런 소리 확 들만. 좋으시겠어요, 어머니? 왜요? 무슨 할 말 있어요? 응? 아니, 아니. 왜? 왜 자꾸 봐? 뭐? 아니야. 보긴 뭘 봐. 아, 당신 안 나갔었어? 응. 응. 설마 진짠가? 어머머머. 안다고, 어? 아이고. 왜? 아이고. 참, 키가 얼마라고 그랬지? 165였지 옛날에. 지금은 몰라. 그래, 하긴 당신이 키가 참 컸었어. 당신 뭐 마사지 오고 그랬어? 마사지는? 내가 마사지 할 시간이 어딨어? 아니지. 왜? 아니 뭐 딴 알아본 것보다 그래도 좀 덜 쭈글쭈글한 것 같아서. 웃어? 인지 알았어? 아, 쳐. 아, 같이 가. 빨리 와요. 여기 자리 잡아놨어. 어머, 아유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 자리 없나 봐, 거기 앉아. 그래. 뭐야, 민영 아버지는 왜? 몰라, 하도 따라온다고 난리 쳐서. 아니, 이런데? 이런 데 다닐 양반 아니잖아. 마누라 바람나는 건 겁나는 모양이지. 여사님 나오셨습니까? 여봐 여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? 어머머 아유 정말로 걱정돼서 나오셨나 보다. 자기 좋겠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 동작.